처음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건 경찰을 통해서였습니다. 꼭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2011년 4월 3일 용의자가 공주시에 출연을 합니다. 남자는 그날 여자를 찾아왔습니다. 쓰레기통 봉지에 검은 봉지를 숨기는 게 나옵니다. 뭔가를 쓰레기통에 숨겨둔 채 사라졌던 남자가 다시 나타난 건 2시간 후. 남자는 여자의 집 앞에서 문을 열어달라며 소란을 피웠습니다. 차라리 이제 출동을 해서 엘리베이터에 35분, 36분 올라갑니다. 신고하자마자 경찰관들이 올라왔는데 복도에서 터뜨려버립니다. 여자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도착한 순간 남자는 몸에 두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엄청난 굉음과 함께 상상을 초월하는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남자는 현장에서 사망했고 출동한 경찰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옆집에서 바로 사고 난 줄 알아서 너무 소리가 크길래 그 정도로 컸어요? 진짜 컸어요. 침대 다 흔들릴 정도네요. 지진이 난 지는 바닥에 흔들렸어요. 딸을 깨가 내려왔고 말도 안 했어요. 전부 다 피했어요. 끔찍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던 아파트는 엘리베이터마저 멈춘 상태였는데요. 몇 층 가세요? 12층이요. 아, 이거. 저희 10층 갔는데. 직접 본 현장은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너지고 부서진 아파트. 폭발의 위력을 실감케 했는데요. 폭탄을 안고 목숨을 끊은 남자의 처참한 흔적들도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집은 어떻게 됐어요? 네, 짐 싸다 나왔어요. 건너편들 저쪽도? 예. 남자의 폭탄은 무서운 위력을 가진 것이었습니다. 화재 폭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다이너마이트에 가깝지 않느냐.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고 무서운 폭탄을 안고 온 건지 알 순 없지만 남자는 이곳에서 폭탄을 안은 채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이 집 앞이었던 걸까요? 문을 열어달라던 남자, 열어주지 않았던 여자, 집 안에 있던 여자와 남자의 폭탄은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이 상황이 기막히고 황망한 건 남자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고 나고 한참 있다 연락 받았어요. 남자가 그 아파트를 찾아간 건 이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지가 왜 거기서 자폭을 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 말만 부부가는지 부부 성격으로 뛰었었으니까. 혹시 그 여자 쪽이랑은 연락이 되셨어요? 안 되니까 지금 답답한. 결혼식만 올리지 않았지 부부 사이나 마찬가지였다는데요. 대체 왜 그녀의 집 앞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걸까요? 남자는 스스로 폭탄을 안고 끔찍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곳은 사랑하는 여자의 집 앞이었습니다. 폭탄까지 안고 찾아가 남자가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사랑에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1년 전부터 따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이곳, 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다는데요. 처음에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게. 믿을 수가 없다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맞는데 지금도 나는 안 믿기져요. 별로 말이 없고 일하는 데 대해서는 일은 굉장히 성실히 잘했어요. 올해도요 뭐 제가 하면서 한 달에 많이 놀아봐야 하루 이틀 배 안 놀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 뭐 체크하는 거를 시켰죠. 아 거기 중요한 자리예요? 그렇죠. 그 체크 다 하나 지나가려고 체크 다 해버렸으니까.